안녕하세요. 엄마랑 아이랑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작고 귀여운 딱지를 만들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 보통 이렇게 가지고 노는 색종이가루를 보면 한 15cm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5cm 정도씩 자를 거예요. 5cm 정도면 한 요만큼 되네요. 요만큼 자르고, 그다음에 요거는 뒤집어서 반대로 또 요렇게 할게요. 바깥으로 접으면 3등분 할수 있어요. 이렇게 3등분. 하나, 둘, 셋. 요거를 가위로 잘라주세요. 딱지는 만들어서 한 개로만 가지고 놀수 없어요. 2개 이상은 있어야 재밌게 놀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 거 배운 다음에 여러 가지 색깔로 한번 해서 여러 가지 몇 개씩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접었죠. 이제 이걸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교차해서 준비해 줍니다. 이쪽 변하고 이쪽 변하고 똑같게 맞물려서 삼각형을 접을 거예요. 저번에 우리 삼각접기 한번 해본 적 있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교차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쪽 변 말고 이쪽 변 닿게 해서 이쪽으로 똑같이,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접을 거예요. 요렇게 삼각형을 요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요렇게 교차한 다음에 요거랑 똑같이 이걸 요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세워주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됐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반복해서 똑같이 할게요. 다음에 여기를 이쪽 변과 이쪽 변 맞춰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사이즈 오차가 생기잖아요. 이 오차가 생긴다고 해서 나중에 완성된 다음에 뭐 지저분해 보이거나 뭐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너무 속상해 하지 말아요. 내가 가위질을 잘못했나? 뭐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한번 마지막까지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요.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렇게 똑같이 잡아주세요.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아까 한 거랑 마찬가지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인데요. 맨 마지막에 여기를 보면 주머니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주머니에 요 마지막 접은 삼각형을 이 안으로 쏙 넣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짠짠짠짠짠. 어때요? 깨끗하죠? 어디 뭐 울퉁불퉁하거나 그런 부분 없죠? 이렇게 해서 딱지를 만들면 돼요. 아까 세 조각이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두 조각을 썼어요. 그럼 한 조각이 남았죠? 그쵸? 그러면 그한 조각에다가 다른 색깔을 섞어서 또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접고,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걸 다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변을 세워주고 또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또 기둥을 이렇게 세워주고요. 또 마지막으로 삼각형 또 접어서 또 이렇게 기둥을 세워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요 주머니에 마지막 삼각형, 요거를 뾰족부를 요렇게 넣어서 요렇게 완성. 요렇게 해서 딱지를 2개 이상은 있어요. 딱지놀이를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해서 딱지를 한번 예쁘게 만들어서 친구들과 아니면 부모님과 한번 갖고 놀아보세요. 어때요? 예쁘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